자, 아직도 못 드세요? 아직 아파요. 아파요.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네. 자, 1번 주장하는 말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글의 구조, 논리 구조를 좀 파악해보는 방식으로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첫 문장에 항상 쌤이 뭐가 있다라고 했었지? 저장? 저장. 소재. 소재. 소재가 있다라고 해서 소재가 소재를 바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지금 뭐 앵커 푸드라든지 디쉬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팔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조문 같이 나눠보자. 네가 시작하는 요리는 서브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다, 뭐뭐로서 역할을 다하다라는 뜻인데 앵커 푸드. 앵커푸드라는 말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닷 음식, 닷이 되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For your entire meal, 너의 전체적인 식사에 닷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experiment, studies 뭐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험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고, 자, if you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뭐니? 커트 원래 그거예요. 아유, 반전했잖아.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다라는 거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러, 너가 디너를로 시작하면 너는 뭐 할 것이다? 더 많은 뭐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말하는 게 여기 보세요. 어떻게 쓰였지 이 문장?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쌤이 뭐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했어? 주제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바로 3G로 연결하시면 30초 만에 풀 수 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 틀린 사람 없지? 틀리면 창문을 열고 서술어 생략. 온라인도 아닌데 왜 생략하시는 거예요? 어? 온라인도 아닌데 왜 생략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 사나 응? 지우야, 샤라. 샤라. 어디 100점도 못 맞아 계시게 100점한테 지금 그러나? 성원이 100점이에요? 잘해, 혜준아 좀. 그거 잘 본다고 내신 올라가서. 뼈때리네.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 함유추론이나 함유추론. 함유추론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3페이지에 있어. 3페이지. 3페이지에 있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 모의고사 왔을 때 20번부터 21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되어있어. 그러면 20번 주장 말하세요. 21번 밑줄 친 거 말하세요. 22번 요지 말하세요. 23번 주제 말하세요. 24번 제목 말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모두 다 지금 묻는 건 주제예요. 주제. 그럼 얘가 비유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주제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한다면 주제에 관련된 것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authentic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authentic은 진짜의 진실된 혹은 또 뭐지? 실제의 진짜의 진실된 실제예요. 그러면은 진짜 effective 효율적인 body language는 is more than the sum이라고 했는데 sum이라고 하는 말은 합계예요. 합계. 개인적 신호의 합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신호의 합계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첫 문장이 하는 말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정확한 body language는 개인적 신호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개인적 신호. 개인적 신호. 건강. 응? 건강. 건강?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었다면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데 버벌이라고 하는 건 언어입니다. 언어. 자,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의 영역. 그리고 개인적 신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언어의 영역을 얘기할 것이다. 자, 이거 동의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개인적 신호의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바디랭귀지가 어떻다라는 말인가? 언어를 대체할 수 있다. 언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언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work from this rote memory라고 했는데 rote memory 밑에 적어보세요. 단기 기억. 단기 기억과 dictionary approach, 사전적인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they stop seeing the bigger picture or the diverse aspect of social percep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들이 뭐 하고 있어? 단기 기억이나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을 한다면 뭐 할 수 없냐면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고 더 다이버스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없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사회적인 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이해되고 있습니까? 너네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읽어야 돼. 자, 대신에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 얘 사실 역접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역접처럼. 그러면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 and think 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ith a crossed arm 팔짱 낀 사람을 보면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화가 났구나. 광카보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 They smile and think. 웃는 사람을 보면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시가 지금 세 개나 나왔거든요. 세 개. 지금 그들은 단단한 악수래요. 그러니까 강한 악수 말하는 거야. 강한 악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누가 윗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줘야 될 것은 지금 바디랭귀지로 더 큰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바디랭귀지로 더 큰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재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내재된 의미. 더 큰 맥락 플러스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신의 의미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좀 다들 떠올려야 돼. 오케이? 더 큰 맥락 혹은 언더라인 미닝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저 뜻이 뭐예요? 저 언더라인. 내재된 의미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자기가 설명하고자 했는 건데 지금 예시를 얘기했고 지금 정확하게 주제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정확하게 주제를 얘기하지 않았고 이제 자기의 자기의 주장을 펼칠 시간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줘서 읽을 부분은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주제를 펼치고 있어. 여기서 이제 주제 내용을 펼칠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처음에 예시만 보고 아 도입부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예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i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dictionary 아까 첫 문장에서 등장했었지. dictionary approach가 좋대요 안 좋대요? 안 좋대. 그러면은 바디랭귀지 딕셔너리 이 몸짓 언어에 대한 사전적 접근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마이너스 의미를 여러분 읽어줬어야 된다. 그래야 틀리지 않았을 것. 맞았습니까? 탁월하였다. 자, 그럼 이놈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things라고 그냥 등장하면 보통 situations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뭐해? fall apart. 이제 멀어질 수가 있어. 분리될 수 있어. 이나 innocenting mess. 지저분한 부정확성 때문에 상황이 정확히 보일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your action seem robotic. 너의 행동은 로봇처럼 보일 수 있고 your body language signals are disconnecting from one another. 서로 단절될 수 있습니다.
You end up confusing the very people. 바로 그 사람들. Very 명사 앞에 쓰이면은 바로. 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동시킬 거야. 뭐하는? 네가 네가 이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혼동을 줄 거야. 왜? Because your body language just rings false. 너의 body language가 어떻게 돼?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디 랭귀지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으면서 바디랭귀지를 읽는다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없다라는 말이야?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 속에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선지로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몇 번이었지?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것도 아까처럼 바꿔주시면 사회적 측면 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 상황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를테면 아까 세게 악수하는 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에 했을 때 외신들 굉장히 싸가지 없다라고 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딱 저렇게만 하는 거고 아, 저 사람 굉장히 예의가 없군 이렇게만 판단한다면 트럼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그런 내용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3번은 도표였고요. 3번 도표 틀린 사람 있어요? 없지? 역시나 창문을 열고 오케이, 각도 조절 감사드려요. 자, 4번 어법 같은 경우에는 쌤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자, 5번. 자, 빈칸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에서는 딱히 푸는 스킬 없다라고 했어. 어떤 특성을 파악하라고 했습니까, 윤세진? 어떤 특성을 파악하라고 했지? 수목금 3일밖에 안 지났어. 어떤 특성을 파악하라고 했을까? 너 기억나니? 아니요. 메모할게. 자, 빈칸. 빈칸은 푸는 스킬보다는 빈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문의 속성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세부 사항을 주고요. 야, 주제를 도출해봐 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주제를 준 다음에 세부 사항 도출해봐. 자,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렵다라고 평이 됐고 작년에 이제 순서나 이제 문장 삽입 문제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변별이 빈칸에서 나오고 있다. 여전히 버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계속 빈칸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 표현하는 거 요건 우리가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게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세부사항에서 공통점 파악해가지고 주제 찾으면 2점짜리 주제를 줬는데 세부사항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응용의 범위거든. 응용. 너 응용해봐. 다른 데도 넣어봐. 추론해봐.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주제를 묻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묻고 있는지 처음부터 파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처음부터 주제가 나왔다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문이 말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그냥 적용해보자 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reading another science finding 다른 과학자의 그
발견을 읽을 때 Think critically about experiment라고 얘기했어. 자, 명령문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럼 주제야, 주제.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 관찰이 레코디, 관찰이 기록되었는가, 뭐 했을 때 동안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실험 동안이나 그 다음에 기록이 되었는지, 결론이 말이 되는지, 결론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and the result, 그 결과가 be repetitive, 반복이 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인지를 물어보라는 말일까요? 이 실험이 어떠한 특성인지 물어보라는 말일까요를 딱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Are the sources of information reliable? Reliable은 신뢰할 만한이란 뜻이야. 신뢰할 만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빈칸을 추론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험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특성이 뭔지를 너네 저 실생활에 적용해 보라는 거야. 다른 단어로 찾아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you should also ask, 물어봐야 된대요 라고 하면서, 자, 또 주제표현 시그널이지. 조동사예요. 너는 물어봐야 돼. 뭐뭐 인지하는지 위트 밑에 써봐. 왜죠? 자, 과학자나 혹은 그 과학 그룹, 뭐 하고 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자나 과학 그룹이 unbiased, 편향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라. 편향되어 있지를 않았는지를 물어보라. 앞뒤 문장 똑같이 쓰인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은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신뢰되지 않았다는 말은 편향되지 않았고 이것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알맞는 선지 찾아주시면 된다.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 자, 보니까 여기 지금 for example인데 for example 문장에다가 빈칸이 뚫려져 있었어. 주제 보고 세부 사항에 적용해 보세요 라는 말.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거예요, 요거. aren't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빈칸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빈칸 앞에 부정어를 판단하라. 빈칸 앞에 부정어를 판단하라. 자, 어떠한 참사가 초래될 수가 있냐면, 그래, 나 지금 파악했어. 여기에 그 말 들어가야겠네 라고 했는데 저 not을 못 본 거예요. 저 부정어를 못 본 거야. 반대되는 선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한번 볼 건데 being unbiased,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have no special interest라고 했는데 interest라는 뜻이 그 영어 사용자 영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돈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같이 메모해보세요. interest.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흥미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흥미인데 전지우야. 여러분들 고1이라면 이익이란 뜻도 알고 있어요. 이익. 그러면 이놈의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이 양반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흥미로웠던 거야. 알겠어? 이득을 주니까 흥미로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떠한 특정한 이득도 없어야 돼요. I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실험의 결과에 특정한 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이 실험으로 이득 보는 자가 없이 편향되지 않게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약물 회사가 실험에다가 돈을 줬대. 약물 회사가 실험에 돈을 줬대. 그러면 여기서 이미 부정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 실험은 어떻게 됐어요? reliable 해요? 아니지. biased 했지. 그럼 unbiased 하게 만들어주는 그 선지를 찾아보라.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이득이 수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물회사는 profit, 이득을 얻어요. 만약에 실험이 그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실험이 지금 reliable 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사실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reliable 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에 맞는 똑같은 단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다. 똑같은 단어 인벤티브 창의적인 창조적인 아니지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객관적이란 말은 신뢰가 가능하다라는 말 untrustworthy 자 언이 지금 요게 오답이지 언이 오답이야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unreliable 언이 아니었어요 그 decisive 요거는 결단력 있는 5번 고른 사람은 진짜 아무거나 고른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부분 읽지도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지? 6번도 똑같이 같이 볼게요 6번도 아휴. 자 최근에 I was with a client 나는 고객과 있었어요 누가 누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표시해줘 거의 5시간을 나와 함께한 고객과 있었습니다 As we were parting for the evening인데 part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쌤이 자꾸 어휘 외울 때 한국말로 일대일로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럼 부분이 되는 건 뭐냐 나뉘다 나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 헤어지다 우리가 저녁을 향해 헤어지고 있을 때라고 직역하시면 돼요 자, 폰은 위에서가 아니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이러면 이게 지금 너를 향해 가고 있단다 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저녁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을 때 we reflect on 이라고 했습니다 reflect on 이거 진짜 고1 모르면 안 돼 변주 무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반영하다? 라고 할까 하나 물어봤어 뭘까? 반영하다 아니라고 하니까 어제는 누가 반사하다래 총 한번 쏠 뻔했거든요 자, reflect on 이라고 하는 거 자,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반사되는 걸 뭐라고 하지? 그래요. Think deeply. 야, 그럼 이거 그대로 한자 말로 바꾸면 뭐야? 야, deeply. Deep은 숲. 생각 고. 하다. 숙고하다. 숙고하다가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그냥 깊이 생각하다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숙고했어봐 Why had covered that day 라고 했네 cover라는 거 우리말로 1대1로 번역할 것은 없고 여기서 그냥 바로다 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기도 했고 우리가 참여하기도 했고 우리가 뭐 가져보기도 했고 뭐 이런 뜻으로 다 바뀔 수가 있어 우리가 다뤘던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뭐니 그거 아빠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막 팔이 안 올라가니까 너무 좁아. 다음 볼게. 자 비록 우리의 대화가 was very collegial이라고 했는데 이거 평등한이라는 뜻. 평등한 수평적인 여기 나오네. 평등하게 체결 합의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등했지만 I noticed 나는 데디아를 알았습니다. 나의 고객이 was holding one leg at right angle to his body. 다리 오른쪽 다리를 직각으로 밖으로 빼고 있었다라는 거. 오른쪽 다리를 직각으로 빼고 있었다. Seemingly 겉보기에 뭐 하는 것처럼인데 wanting to 이거 뭐야? 분사구문으로 쓰인 겁니다. 분사구문. When it take off on its own. On its own. Take off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고 있는 뜻은 이륙하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떠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륙하다라는 뜻을 썼다라는 어감은 정말 되게 급해 보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의 길을 떠날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리를 한쪽으로 빼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순간 나 얘기했어요. 너 really do, do have 이거 강조입니다. 지금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는 인정했습니다. 자, 저는 미안해요. I didn't want to rude. Want to be rude. 아, 무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런던에 런던에 전화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일반화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here was a case.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다. 관계 부사 처리해 주시고 my client, 나의 고객의 언어와 and most of his body, 그의 몸은 revealed nothing,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but positive feelings, 하지만 긍정적인 기분을 보여줬다. Nothing but 뭐뭐 외에. 그래서 긍정적인 기분 외에는 보여준 거 없어요. 그러나 그의 발은 뭐였다? 그의 말과 몸짓은 긍정적이었지만 그의 발은 아니었다였겠지. 그럼 간단하게 들어갈 것. 그의 발은 아니었어요. 그의 발은 부정적이었어요. 자, 요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접 자기의 속마음을 발로 드러냈는가 아니면 속마음이 발에서 드러냈는가 라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것과 이 발의 행동이 달랐다 라고 말하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자, 근데 요거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 end에 주의하시면 돼요. end는 항상 end나 or 앞뒤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용이 같다. 여기 앞에 모르겠어? end 뒤에 걸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end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that as much as he wanted to stay, 그가 원하는 만큼 duty was calling, 의무가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가 몸으로서는 나 있고 싶었지만 할 일이 있었다. 발이 지금 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 내가 할 일을 발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나와있어? The most honest communicators 라고 되어있는데 communicate는 세 개 단어 말해준 거 혹시 기억나나요? 단어 세 개 얘기해준 거 기억나? 일을 알고 있는 거, 의사소통하다. 그리고 그 이때 여러분들 어휘는 변주 여러분들 어휘는 그 이상도 나오니까 통신하다. 그럼 의사소통하고 통신하다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나의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통신이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3번 전달하다예요. 전달하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전달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 봤고요. 몇 가지만 조금 보고 우리 하프 모의고사 끝내고 조금 휴식 취할 거예요. 자, 이거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무관한 문장 어떻게 풀려고 했었을까? 무관한 문장. 선생님, 이거 얘기 안 했나? 적어볼게요. 무관한 문장. 자, 무관한 문장은 대체로 첫 문장의 주제가 등장해. 자, 그게 아니더라도 무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키워드. 키워드를 일단 파악을 할 거야.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화자의 태도, 키워드에 대한 화자의 태도.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키워드의 속성과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등장 여부 혹은 차지하는 비중. 키워드의 속성이나 등장 여부, 차지하는 비중인데 셀때 수능 때가 요 스타일이었어요.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모든 무관한 문장에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었거든. 예전에는 안 써있으면 그게 무관한 문장이었는데 이제 전 너무 쉬우니까 이제 다 문장에 넣기는 했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썼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차이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거 네 가지 다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분, 기분부터가 해석이 안 됐을 수가 있었는데 기분이 뭘까? 주어 진으로 해석하셨나요?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를 고려하면 그러면 널리 사용되는 이모티콘을 고려하면 어디에서? 전자의사소통에서. 전자의사소통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모티콘을 고려하면 important question, 중요한 질문은 바로 whether they have internal users to understand emotions in online communication. 그것들, 이모티콘들이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이모티콘이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지이다. 딱 봐도 주제인 거 알겠지? 주제입니다. 1번 보시면 emoticons particularly character based one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스 대명사의 대명사 우리말로는 뭐뭐 것, 뭐뭐 한 것 그 대명사인데 명사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원이라는 대명사를 가져온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요거는 좀 꼼수긴 한데 무관한 문장에서 1번이 답이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 자 이모티콘은 특히 캐릭터 기반된 것들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e much more ambiguous relative to face-to-face cues and may end up being interpreted by very differently. 이것은 훨씬 더 ambiguous 모호해요. 모호한, 애매한. 이모티콘은 훨씬 더 모호합니다. 모호한 연관성을 주고 있다. 어디에다가 대면 대면 신호에서 그리고 may end up 아닌지 being interpreted 해석될 거야. 어떻게 다르게 지금은 아니긴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상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 그 이모티콘이 그거였어? 라고 하는 물음들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네 그런 거 겪어본 적 있나? 옛날 거지. 이 질문이 누가 봐도.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이 유스풀하다고. 자, 키워드 위주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 한번 볼게. 한 연구는 보여줬어요. 그냥 즉각적인 메시지, 그냥 인스턴트 메시지라고 하면은 요즘 우리가 쓰는 카톡 같은 거. 이제 즉석 메시지에 대한 연구를 보여줬는데 이모티콘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케이? 다 몰라도 중요 단어 위주로 보이지.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을. 그리고 4번 봐봐. 사실. 자, in fac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in fact. 우리가 한참 하고 싶은 말 하다가 야, 사실 말이야. 근데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이라고 하는 친구도 일종의 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적. 역적이야. 그러면 사실상 뭐라고 하고 있어? There are few studies. 연구가 거의 없대요. 연구가 거의 없대요. 자, 1번은 지금 1번은 뭐라고 하고 있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2번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냈어. 세 번째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어. 네 번째 그러나 신뢰할 만한 연구가 없어. 그래서 바로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4번 골라주시면 돼요. 5번도 한번 봐봐. 유사하게 다른 연구가 또 보여주고 있대. 이모티콘이 유스풀하다고.
지금 화자의 태도 지금 뭐야? 이모티콘이 이모티콘 플러스한 내용인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연구가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어 마이너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 있었어. 알겠니? 자, 요거 틀린 사람 있습니까? 무관한 문장은 자, 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창문을 뛰어내려 일을 하다가 참았죠. 아니야. 야, 이런 거는 틀려도 틀리고 다음 시간에 안 틀리면 돼. 자, 9번 보고 오늘 1교시 마무리 할 건데 자, 요건 물어. 김규리 문장 삽입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잘? 잘 풀다 망하는 말이야. 이수아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이수아 일단 다시 싸보자. 다시 일단은 수아 이거 몰라? 혁준이가 발표해. 혁준이가 얘기해봐. 그 여기 있는 키워드. 네. 네. 새로운 뱅. 자 보자.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라. 박스에 있는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라. 박스. 야 셧업. 박스에 있는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라. 오케이? 주어진 정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명사, 관사, 각... 감기 아니야? 맞다니? 그 다음에 두 번째 All the information 등장 문장 읽어보기 올드 인포메이션 등장하는 문장 읽어보기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가 너무 익숙해졌어. 고3쯤 됐어. 그러면은 박스 무시하시고 바로 읽기. 그럼 뭐가 등장하냐? 끊기는 곳이 나타난다. 끊기는 곳이 뭐냐? 바로 언급하지 않은 올드 인포메이션이 갑분싸하게 등장한다. 언급하지 않은 올드 인포메이션이 갑분싸로 등장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These obstacles 이 장애물들이 뭔가 그러면은 초보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인 올드 인포메이션 찾았지? 올드 인포메이션 어디서 처음 등장해요? 오스타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지. 첫 문장부터 들어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다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one obstacle 하나의 장애물 another obstacle 그 다음 장애물 하면서 보시면은 하나의 장애물은 뭐다? 그 장애물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장애물은 뭐다? 그 다음 장애물은 이거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These explorations 이 탐험들은 이 탐험들이 뭐야? 라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아, 이 오브스타클들이 이거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초보 방식으로 4번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쭉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 장애물은 Such a trip would take years 그러한 여행이 수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주선은 뭐 해야 돼? 충분한 공기, 물 그리고 다른 공급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분사 표시해 주시고요. 자, 긴 여행에 생존에 필요한 공기, 물, 다른 공급품들이 필요해요. 자, 다른, 장애물은 뭐야? 척박한 환경이야. 다른 행성에 있는 뭐와 같은
극도의 열과 냉기와 같은. 그래서 몇몇 행성들은 do not even have surface to land on. 착륙할 표면조차 없어. 착륙할 표면조차 없어. 목토천해. 가스행성. 착륙할 표면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대체 얘는 뭔데? 대체 얘는 뭔데? 대체 this explanation이 뭔데? 여기서 여러분들 추론하지 마세요. 어? 아, 지금 앞에서 지금 여러 가스행성을 봤으니까 탐험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추론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뭐지? 위에 물어보세요. 봤더니 research missions 라고 하고 있어. 이 연구 미션들, 우주에서 수행되는 연구 미션들은 이제 useful spacecraft without crews abroad. 승무원 없는 우주선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승무원 없이 가는 우주선이 뭔가? 그럼 이러한 탐험들은 뭐 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처음 문장에서 사람들을 행성에 보냈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위험성이 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생명의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이것이 바로 끊기는 지점이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두 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풀어봐주시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틀렸으면 전화를 해. 우리가 틀렸으면 왜 안 죽어? 우리가 틀렸으면은 우주 여기 가서 복토천에 가서 빨려 들어가야 돼. 바로 가자. 자, 그러면은 자 잠깐 휴식했다가 자 1대1로 개인별로 3, 4